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경계 끝나고 이제 호르몬에 대한 내용 살펴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기억나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암기입니다. 암기예요, 암기. 우선 호르몬에 대한 전체적인 특성, 이거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오고, 반드시 나오고,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체크해 두고요. 특히 이 항상성 유지,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건 서술형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세요. 앞서 신경계 밟고 호르몬 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항상성, 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차이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신경은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작용 범위가 적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는 빠르다. 순서를 이걸 먼저 쓸걸 그랬네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작용 범위가 좁아요. 그리고 일시적입니다. 근데 호르몬은요, 여러분 내분비점에서 호르몬이 해가지고 신경이라는 건 바로 예를 들어서 딱 자극이 오면 딱 반응을 하는데, 호르몬은 아주 미세한 양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반응하는 거거든. 그래서 신경처럼 되면은 아 그냥 키 크고 싶어 그러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키가 막 1m 80돼 있고 이런데 그러지 않아요. 성장 호르몬이 꾸준히 몇년 동안 나와가지고 키가 크는 거거든. 그래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고, 대신 작용 범위가 넓어요. 온몸에서 다 성장이 일어나죠.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만 막 1m 80이 돼. 아, 이건 공포네. 공포야. 웃기려고 했는데 웃기긴커녕 공포야. 무서워. 그러지 않고 온몸에 다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용 범위가 넓고 그 지속적입니다. 몇년 동안. 아시겠죠? 그런 특징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호르몬을 보게 되면 이건 호르몬만의 특징입니다. 내분비샘, 호르몬 만들어진 장소 이름이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내분비샘에서 생성돼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혈액 타고 호르몬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 세포에서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표적 세포라 그러고요. 아무데나 대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적정한 표적 세포에 가서 해야지 성장 호르몬이 엉뚱한 한 곳으로만 가가지고 무슨 엄지발가락만 180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량입니다.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너무 많아도 안 되죠? 뭐 거인 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다음에 결핍 되면 부족한 거. 거인증, 왜소증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요 정도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객관식이냐 서술형 문제냐 차이일 뿐이죠. 자, 그래서 호르몬의 특징을 선생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100% 암기예요. 100% 암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 5번만 보면 되는데, 우선 이게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죠. 거기에 보면 정소하고 난소, 정자를 만드는 장소와 난자를 만드는 장소에서는 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뭐 테스토스테론이나 뭐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뭐 겐이라고 하고, 여기 또뭐 교육과정 바뀌면서 자꾸 이름 바꾸는 장난질해서 그런데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하고, 황체 호르몬 다 성호르몬이에요. 됐죠? 성호르몬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 그래서 당 줄이는 거, 그 다음 글루칸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요거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생물원에서는, 생명과학원에서는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안 다루고 그냥 이렇게만 된다라고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신을 보게 되면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이런 애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에피네프린을 조금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얘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드레날린 같이 막 그냥 혈당량 높이는 이런 거고요. 갑상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티록신 요 녀석, 이게 세포 호흡을 증가시켜 가지고 에너지 막 생성하게 만들려고 할때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뇌하수체가 제일 많죠? 얘는 핵심인데, 뭐 얘는 그냥 걸리는 거다 걸리면 되고, 사실 그래서 일부러 작은 것부터 거꾸로 올라간 거예요. 생장 호르몬 키 크는 거, 그 다음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러니까 얘가 거의 커맨드 센터거든, 뇌하수체가. 그래서 여기서 얘를 자극시키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갑상선이 쉽게 말하면 티록신을 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뇌하수체의 역량을 받아서 호르몬의 역량으로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티록신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의 겉질을 또 명령을 내려요. 됐죠? 이런 것들. 생식샘 자극 호르몬, 적분비 자극 호르몬에서 얘가 거의 커맨드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항인효 호르몬, 오줌 안 나오게 하는 거, 옥시토신 아이 날 때,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아이 이게 낳기 위한 수축, 자궁 수축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한 5번 정도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왜 하필이면은 뇌하수체예요?
너 이름이 뭐니? 나 철수인데 그러면 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가 어딨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정한 사람들, 학자들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바꿨어야지. 내아수체 마음에 안 듭니다. 내상수체라고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아시겠죠? 이름은 어쩔 수 없어요. 좋습니다.